아휴, 올해 휴가는 다 지나갔네. 아저씨, 어디 갈 데 없어요? 여수에 맛집 많죠? 여수? 맛집이 어디냐? 아니, 아저씨, 저한테 안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여수에서 유명한 백반집 3곳을 비교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수 하면 먹거리 여행 1위, 그리고 버스커버스커가 불러 유명한 여수밤바다 또 있죠. 예전에 여수는 잠깐 일만 하고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영상을 기획하면서 여수의 토박이 동생들한테 맛집이 어디 좋은 데 없어? 라고 물어보니 그냥 맛집을 모르더라고요. 아니, 그럼 보통 너희들이 가는 곳이 없냐? 라고 물었더니 대부분 집에서 먹는데요. 그러면 현지인분들이 자주 가는 음식점이나 맛집은 아무 데나 가요 라고 하는데, 그 동생 말을 믿고 그냥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처음 눈에 띈 곳은 청정게장촌이었는데요. 밖에서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좋은데요. 게장골목에서 가장 커서 이곳으로 와봤는데 역시 방송국 놈들. 간단한 메뉴 구성이라 그냥 게장 백반 2인으로 시켰고요. 밑반찬으론 갈치속젓, 멍게젓, 시합 비빔젓, 갓김치와 배추김치, 숙주나물과 새우젓, 김, 물갓김치, 발해무침, 무절이, 정력에 좋은 고사리, 멸치와 오리굴젓, 메인인 간장 돌게장, 꽃게를 넣은 된장찌개, 양념게장 등이 나왔고요. 밥은 초가 들어가 있는 초밥이네요. 그리고 게를 제대로 먹기 위한 전용 집게도 주십니다. 일단 본격적인 식사에 앞서 꽃게탕을 한 술 떴는데요. 진한 꽃게 향이 살아있는 시원한 국물 맛. 어리굴젓도 상당히 싱싱해 보이는데 맛은 과연 어떤지. 한식을 좋아하는 소고기 전문가의 평가는? 진짜 진하다. 진짜 전라도 음식. 되게 자극적이다. 젓갈의 맛은 원재료의 향을 제대로 살리고 간이 센 편이라 그냥 젓갈 하나로만 밥 한 공기를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게장은 공식적 밥도둑, 젓갈은 공범점으로 보이네요. 아하! 여기서 난생 처음 먹어본 물갓김치인데 이것 또한 별미 중에 별미였습니다. 첫맛은 상큼하며 끝맛은 갓김치의 향이 그대로 살아있고 아삭한 식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갓김치도 기호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 집 갓김치가 입에 너무 잘 맞아서 집에 올 때 구입을 했네요. 너무 맛있는데 어떻게 맛이 없는 게 없지? 게장도 한번 먹어보고 양념게장, 양념만 먹어보고. 보기에도 신선한 양념게장. 과연 맛은? 나 되게 딱딱한 줄 알았거든. 생각외로 단단할 줄 알았던 게장이 과자 씹듯이 바스러지면서 한입 물었을 때 양념과 함께 게살이 입안으로 흘러들어오는데, 저는 그냥 껍질을 발라내지 않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어때? 너무 맛있다. 단단한 집게는 도구를 이용해 주시면 간단히 먹을 수 있습니다. 여수 백반집에선 양념과 간장게장 두 종류를 한꺼번에 맛볼 수가 있는데요. 먹고 더블로 가. 감칠이 간장게장이 좀 단단하긴 하다. 돌게장이 더 맛있어. 돌게장이 더 맛있다. 이 간장게장? 큰 게장보다 이렇게 조그만 게장이 더 맛있는데. 응? 그 꽃게장 말고 이 돌게장. 너무 게딱지가 너무 귀여워서 약간 달아. 달아? 양념게장은 좀 달달해. 맛 없을 수 없어. 어떠세요? 나 새끼로 다 이 집에 올 수 있어. 새끼로? 와, 그 정도. 이따가 또 오고 또 한 번 또 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곳에 간장 양념이 맛있어서 그런지 새우장 또한 괜찮았는데요. 새우의 단맛이 고스란히 잘 느껴지며 입안에 촥 한기는 찰짐이 쫀득하게 잘 느껴지는 새우장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먹어서 아쉬운 눈빛으로 바라보니 소고기 전문가님이 저에게 새우 꽁다리를 하사하셨고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간장게장은 저희를 밥빌런으로 만들어버리는 버프가 있었기에 양념게장으로 한 번 더 리필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두 번째 나왔던 게장이 나중에 담근 것인지 조금 더 싱싱한 느낌이 강하고 더 차짐이 있어서 끝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게장 백반 2개에 공깃밥 추가를 해서 25,000원이 나왔고요. 빠르게 두 번째 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수에는 게장골목이 있는데 모든 식당에 백반 구성으로 되어 있어 나오는 메뉴가 다 비슷합니다.
두 번째 식당은 테이블석은 없고 다 좌식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 어르신분들이 계실 땐 테이블석이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메뉴는 간단합니다. 저희는 불고기 게장 백반을 시켰고요. 역시 이것도 빠르게 음식을 내어주십니다. 들어간 것을 보아하니 간장 양념에 미나리와 당면이 들어간 불고기였고요. 못 보던 생선구이도 있었는데요. 서대라는 생선이 이 생선이세요. 저희는 이제 쪄서 나온 거고요. 버터리묵, 황도, 꼬막, 새우장, 홍어가 없는 홍어회 무침, 갈치속젓, 콩나물 무침, 서대찜, 무말랭이, 지짐, 갓김치, 김, 깻잎장, 어묵볶음, 그리고 메인인 간장 돌게장이 나왔고요. 당연히 있어야 될 양념 돌게장. 밥은 흰쌀밥. 먼저 꼬막부터 먹어봤는데요. 말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꼬막 하나에도 이렇게 맛있는데. 서대찜은 이곳에서 처음 먹어보는 건데요. 과연 맛은? 뭐지? 왜 이렇게 고소해? 그리고 참기름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짠. 기름이. 부침. 지짐도 상당히 잘 구워져 있어서 입안에 착 한기는 맛이었습니다. 달달하면서도 매콤새콤한 홍어의 무침. 기본찬들은 맵거나 짜지 않고 여러분들이 딱 아시는 그 맛입니다. 불고기 양념은 슴슴하면서도 간이 적절히 되어 있어 맛있었고요. 메인 반찬인 간장게장도 처음 먹었던 곳과 비슷하게 간장 양념이 잘 배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즐겨 먹어왔던 간장게장과는 좀 다르게 달달하면서도 끝에 살짝 쓴맛이 도는 게 또 다른 매력에 빠졌습니다. 확실히 처음 갔던 식당과 이곳 게장 양념이 차이점을 보였는데요. 맛은 비슷한 것 같지만 간장 양념이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양념게장은 어떨까요? 이곳의 양념게장이 약간 억센 편이라 이빨 사이에 안 끼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맛은 처음집과 비슷했습니다. 계산할 때 20,000원을 현금으로 냈는데 영수증을 안 주시더라고요. 바빠서 깜빡하셨나봐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바로 세 번째 집으로 빠르게 진행 가겠습니다. 이곳은 여수 맛집 검색을 하면 무조건 나오는 로터리 식당인데요. 한적한 골목길에 위치해 있으며 주말에는 1시간 대기라는 엄청난 웨이팅으로 악평도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실내는 좌식 테이블 5개와 입식 테이블 3개가 섞여져 있는 아담한 인테리어였고요. 아침 일찍 갔는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초스피드로 나온 한상인데요. 밑반찬으로는 숙주나물, 진미채, 마늘장아찌, 김치, 메추리알, 코다리찜, 양념게장, 간장게장, 갓김치. 이곳의 시그니처 케이크인 제육볶음, 꽃게탕. 우선 제육볶음이 상당히 특이하게 나와서 놀랐는데요. 고기가 통째로 들어가서 직접 잘라서 먹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맵지 않게 잘 조리되어 있었는데 딱 맛은 김치찌개에서 건져 먹는 목살 느낌? 갓김치는 신선했으나 아직 맛이 덜 든 김치였어요. 꽃게의 풍미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꽃게탕. 깻잎절임도 밥과 잘 어울리는 밥도둑이었습니다. 별미였던 마늘장아찌는 맵지 않고 간이 잘 되어서 입맛을 확실히 돋궈줬는데요. 찬들이 뭐 하나 솔직히 맛없다, 손이 안 간다 이러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익힌 생선은 제가 비린내 때문에 좋아하질 않는데 이곳 여수에서는 비린내 없이 조리를 해서 손이 가게끔 되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백반집이라 그런지 게장 영역에선 약세였습니다. 뭐 비리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맛의 깊이란 게 게장 전문점과의 차이는 좀 느껴졌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반찬은 제육이었던 것 같고요. 쫄깃탱탱해서 저는 잘 먹었지만 소고기 전문가는 그냥 전향이었다네요. 여수에선 식당을 갈 때마다 기본적으로 밥 한 그릇씩 다 추가해서 먹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 정도면 여수의 모든 백반집은 도둑이 맞습니다. 밥도둑.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밥 한 공기를 추가해서 총 17,000원이 나왔네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웨이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을 피해서 이용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실 듯 하고요. 지금 저희가 백반 기행을 했잖아요. 총 세 군데를 들러봤습니다. 어디가 좋았을까요?
우리 첫날 어때? 1번. 청정 1번이고 1번. 확실히 갯찌개를 주는 데가 더 맛있어. 2등 오터리, 3등 석천. 아 나는 2등은 석천, 3등은 로터리. 아 그래? 왜? 나는 일단은 석천이 좀 게장 때문에. 로터리는 게장이 별로. 아니 로터리는 솔직히 게장 백반집이 아니라 그냥 백반집인데 가성비로는 괜찮지만은 뭐 이거는 호불호가 약간 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청정이 제일 맛있는데 1인분에 12,000원, 로터리 식당이 1인분에 8,000원, 그다음에 석천이 불고기 게장 백반 10,000원. 근데 12,000원짜리 거기가 비싼 게 아닌 게 게장 리필이 되고 처음에 게장이 나올 때 되게 양도 많아. 비싼 젓갈 같은 거 몇 개를 또 줘. 멍게젓하고 어리고젓 이런 걸 주잖아. 김치랑 이런 게 너무 맛있어. 지금 그래서 김치를 사러 갑니다. 이거는 뭐 저희끼리의 순이니까. 근데 뭐, 누가 먹어봐도 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는 우리 입맛에만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자 오늘은 여수에서 백반기행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뭐 이곳에서의 순위는 큰 의미는 없었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먹어봐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수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 백반집은 무조건 들러보시길 추천드리며 댓글로도 좋았던 곳 한번씩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